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님. 오늘은 제주에 있는 용머리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용머리 해안 하면 떠오르는 것이죠. 바로 네덜란드인 포류 선박 이페르 워러 호가 포류했던 선박이 이곳 제주도 용머리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50년 8월 16일 하멜이 이렇게 해요. 한국에 13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고구려 들어가서 하멜 표류기 일명 난선 제주도 난파기라고 그런 책을 펴내서 서방의 최초로 우리나라를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1980년에 하멜 기념비도 세우게 됩니다. 용머리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용머리 해안 하멜 표류기 이 선박이 지금 정박이 이렇게 또 묘행으로 걸림이 되어 있습니다. 용머리 이 용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용은 카빙으로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표류기를 쭉 한번 우리가 하멜이 무엇을 했다 이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머리 해안 정말 볼 것이 많아요. 해변으로 쭉 들어가면은 볼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요. 하멜이라는 분이 방금 전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해변이 아주 좋습니다. 누구나 다 갔다 와봤겠죠? 저 해안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아주 보기가 좋아요. 용머리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또 갔습니다. 자, 이렇게 또 쭉 제가 설명드린 거 글로 적어놨네요. 하멜 표류기에 대해서. 예. 볼 것이 많아요, 저기에. 근처에 탐방산도 있고요. 또 용암이 녹아서 흘러내렸던 그 흔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린 것도 있고요. 바로 옆에 또 말도 두 마리가 있어 자연스럽게 먹이 먹고 있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렸네요. 저게 아마 용암이 녹아내리면서 어떤 저런 풍화자궁에 의해서 가운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저 산이 산방산입니다. 용머리 해안에 이렇게 쭉 둘러보실 수가 있죠. 철없노여 날 봐도 새로워 가면 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해적선은 아니고요. 저게 하멜이 타고 왔던 이페르 워러호 모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안착하고 적지가 않아요. 아마 저게 이 제주 해안선으로 표류를 하다가 마침 또 제주도에 입항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서방에 알리게 돼요. 말도 말이 있죠. 아, 덕분에 말도 구경합니다. 용머리 가서. 그럼 용머리 가서 용은 찾았냐? 아닌 거죠. 찾으려고 했는데 용이 보이잖아요. 한 승천하신 것 같아요. 승천하셨다고 맞는지 모르겠네. 표현이. 볼 것이 많죠. 이쪽에 가면 또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채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밀 기념비가 있는 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하밀 기념비. 이게 1980년에 건립이 됐다 그랬죠. 저 앞에 보이네요. 이 하멜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방에 조선을 날리게 된 최초의 책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건립을 했고요. 아마 이쪽은 전부 다 옛날에는 해안선을 경계하는 그런 망루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도 있고요. 아, 용암이 흘러내린 지질이 형성된 어떤 그런 것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왔던 길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용머리 하늘을 쭉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멜 기념비 관련해가지고 또 용암이 형성된 지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쭉 사진으로 스크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구경 같다 그러면은 이 용머리 해안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머리는 용이 이쪽으로 지나갔다기보다는 용머리 해안선이 생긴 것이 용머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용머리 해안이다. 뭐 바위 자체가 구멍이 뻥뻥 뚫렸으니 볼 것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용머리 해안들 쭉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